전라남도 보성, 이곳에도 자비로 한평생을 살아온 이가 있답니다. 단단히 채비를 해야 잡을 수 있다는 이것. 어디 나가시나 봐요? 짱띵 잡으러 가려고. 또 나가려고 그래? 짱띵 잡으러 가려고. 어? 예. 아, 나 그만 가. 아니, 오늘만. 어? 오늘만 날씨가 좋게. 맨날 오늘이요. 오늘만 갔다 온다 그래갖고 또 안 간다 그래갖고 또 그 뒤에 또 가고 그래. 아이고. 근데 할아버님은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 싫지. 아니,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안 가야 돼. 짱뚱어 소리만 나오면 남편의 핀잔이 주르르 있지만 아내의 짱뚱어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네요. 제일 사람이 욕본 곳이 이 짱뚱어 잡으라 할게. 왜냐하면 이제 근육을 찾으면 그 근육을 또 조금 파야 돼. 파가지고 포리 여기까지 들어가고 눈가가 봐봐 부스래. 그렇게 복잡해 짱뚱어 잡이. 갑시다. 오늘도 아내를 붙잡는 데에는 실패한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하등대다. 이런 곳을 어디면 아픈 데가 좀 더러고. 딱 집이가 가만히 있으면 하등대가 아파, 때가. 그도 그럴 것이 집 앞에 펼쳐진 갯벌은 커다란 보물창고. 사시사철 살아 꿈틀대는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짱뚱어는 거의 이홍엽 어머님의 차지. 저번 선이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여기 잡히잖아. 아, 그래요? 거지, 응.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못 잡으세요? 이렇게 선으로 잡는 분은 우리 동네 유일하게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셔. 짱뚱어는 원래 형수님 12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지는 몰라 우리들은. 아. 이게 기술이야 기술. 요즘 나오는 것은 상당히 비쌀 거야. 아무리 뭐든 한 마리에 1,500원 끊어. 아, 이쪼끄만 한 마리가요? 응. 귀한 짱뚱어 잡으러 갯벌 안쪽으로 향하는데요. 제작진도 따라서 갯벌로 들어가 봅니다. 형. 어. 씨. 아빠지? 어. 갯벌에서는 걷는 것조차 힘들다죠. 아이고 엄마, 여기 저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머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제작진. 아, 알았어.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아, 그렇게 힘들어서 못 온다고. 아. 나 발이 아파서 진짜로. 여름도 안 맞지. 아이고, 여기 좀 낫네. 몸이 날랜 짱뚱어는 주로 낚시로 잡는데 그러면 몸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짱뚱어가 더 귀한 몸값을 받는답니다. 잡았다. 크다. 우와, 어머니 그게 짱뚱어예요? 예. 엄청 큰데요? 엄청 크요. 아, 짱뚱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예, 짱뚱 잡은 방법이 있지. 여기 바로 들어간 데가 있어. 그러면 여기를 발로 딱 밟아갖고 여기다 이제 손을 넣으면 멋진 놈은 한우고 들어가 불고 어깨까지 들어가도 이제 덜 들어간 놈을 발을 좀 밑으로 밟으면 이제 이것이 옥으로 올라오면 잡아. 난 잘 설명만 들어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잡아 내놓을까? 나와요? 요. 우와. 그치. 여기 폭 주세봐. 여기 쑤셔봐요? 예, 한우고.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쑥 물만 무는 거 아니에요, 언니? 속에서도 안 무르기는 무르도. 아, 물어요? 오. 질이 있지? 예. 오, 들어간다. 뭐, 어머니, 뭐 잡힐 것 같아. 그래, 잡아 끄지근해. 어. 어. 기야, 기. 와. 잡았죠? 와. 찍게 큰 놈 잡았어. 그러네, 언니.
아, 이렇게 구멍 쓰시면 나오는구나. 어머니, 이거 손으로 잡는 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10대살 먹어서 배웠는가. 어머님한테요? 어머님이 어머니한테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지. 그러니까 공부는 안 가르치고 왜 이런 것만 가르쳤냐. 옛날에. 그래도 짱뚱어로 4남매 남부럽지 않게 키웠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짱뚱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짱뚱 없으면요? 짱뚱이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 안에 이홍엽 어머니의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짱뚱어를 처음 잡는 날은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날. 그 칼 하나 갖다 줄게 좀 따시오. 예, 칼 갖고 그럴 거라고. 오케이. 짱뚱어 맛 좀 보시게요. 예, 맛보려고. 짱뚱이 맛있어. 어, 그래요? 아, 양념. 와, 뭐 많이 잡았다. 칼 하나 갖고 나 나도 따줄게. 칼 하나 더 갖고. 냄비에다 넣어. 이제 짱뚱어 잡아온다. 우리 자신날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네. 어머니의 비법 양념으로 완성된 짱뚱어 구이. 고사리와 짱뚱어 간을 조물조물 양념해서 육수를 붓고 끓이는 짱뚱어 탕까지. 어머니의 손맛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오늘 힘들게 잡은 보람이 있네요. 맛있네. 아주 냄새가 좋은 거 있어. 맛있지라. 한데 잘 먹게요. 감사하게.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가고. 올 여름에 이거 한 그릇으로 이제 올 여름을 거뜬하게 견딜 수 있겠네. 그러지. 불안민들 여러 자신 거 보고 그렇게 재밌지 좋고. 그게 좋아요? 응, 제일 좋아. 그래도 가장 신경을 쓰는 한 사람, 몸이 아파 늘 집에서만 지내는 남편입니다. 나가 뻘이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잡수고 나만 기다리고 있어. 맛있구만. 아니, 아까 나갈 때 뭐라 그러셨더니 맛있어요? 아니, 이제 해다 둔게 묵기는 묵은디 미안한 마. 미안해. 이제 가지마. 예, 이제 어디 갔다가. 한 번이나 더 잡수고 건강하시라고 잡아다가 해줄게로. 맛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짱뚱어 사랑은 쉽게 멈출 수 없겠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힘은 들어서도 행복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아주 챙겨줘요. 이제는 진짜 이뻤다고 학교 가면 엄마 너무 이뻐갖고 막 옆에 친구들 다 쳐다보고 했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날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